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연구 분석하여 그리스도의 증인되고자 하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손에서 모여 연구 분석하여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순서를 성삼해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제약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러분들 택함 받은 자와 구원 받은 자. 그다음에 택함 받은 자와 뭐요? 구원 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택함과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혼돈하고 있어요. 택함과 구원. 그다음에 택함과 구원. 이걸 혼돈하고 있어갖고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초라하고 비참한 여러분들 생활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여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또 꼭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뽑혔다는 그 우월감 때문에 받았다는 말을 아주 좋아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는 그 정말 그 이 구원 받았다는 때는 가끔 사는 마음이 적고 택함 받았다는 데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흥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야. 우리는요 택함 받은 것보다 구원 받은 게 더 나아요.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이제 불택자, 택자를 가르쳐가지고요. 사람들이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또 택자는, 불택자는 택함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불택자, 택자역 이러니까 이걸 아주 좋게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인간의 속성에는 여러분들 지금 잘 살면 과거에도 잘 살았던 것처럼 그 여러분들 뭐요? 정말 여러분들 이 단정하는 이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바로 감사치 않는 것은 부끄러운 여러분들 역사를 은폐하려는 인간의 속성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비참한 자들이야. 죄인들이. 할렐루야.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거든요. 비참할수록 더 내가 비참했다는 걸 깨달을수록 더 은혜가 되리라 말씀이야.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은폐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거기를 더 우선을 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자체가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감추려고 하고 정말 있고 정말 있으므로 여러분들 거의 감추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건 죄인이라는 얘기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죄인. 근데 택함 받았다는 건 죄하고는 관계가 없이 택한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은혜 받으려면 보잘것없는 죄인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나보다 비참한 죄인. 나보다 비참한 죄인. 비참한 죄인으로 알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은혜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교회는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우리 교회 이 정말 교인이 100명을 전도해서 했어도 한 명꼴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들 200명이 정말 여러분들 200 뭐라고요? 250명이 한 명이 구원. 이 숫자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 250명 중에 얼마? 한 명이 구원받는 거야. 이 통계가 나와요. 연구를 해서. 이해가세요? 그만큼 구원받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에? 그러니까 전도 250명, 250명 해놓아갖고 한 명 구원받으면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런 꼴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10만 명 교회 오면 교인이 몇 명 정착을 해요? 구원받는다고요? 아, 그러니까 10만 명을 몇 명이야? 에? 자, 그러니 머리가 저렇게 안 돌아가니. 평균적으로 우리 교인 여러분들 200명을 전도 정말 해도 한 명꼴로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고 250명을 정말 대한 그죠? 한 명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야. 이 정도로 구원이 쉬운 건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그 교회 다 따와서 다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교회 나왔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반이잖아, 반. 그렇죠? 아니 이제 적 그리스도로 넘어간 사람이 반이잖아요.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이 그러잖아요. 세례받고 있다가도 다 문선명이 박태수이 다 넘어갔잖아요. 안상홍이한테 넘어가고 이러면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500만 명이 또 넘어간 데다가 또 말로는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지금 우리나라는요. 구원받은 숫자가 미국 플러신 학교에서 통계가 나와요. 한국 다케들은 논문을 쓰거든요. 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300만. 300만. 원래 1300만이라고 하죠? 기독교인이.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 몇 명?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몇 명? 300만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통계가 나온다, 이 말. 그만큼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200명 존다면 한 명, 250명에서 한 명 구원받을까 말까다. 통계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전도받아 예수를 정말 여러분들 믿었다면 그것은 200명 이상 전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답니다. 200명 한 사람만 전도 이제 한 사람이 그렇죠. 전도 200명 중 250명 중 하나만 구원받으면 200명 전도한 거나 마찬가지다. 또 하나 구원시키는 일을 하면. 몇 명 전도한 거예요? 200명 이상을 전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사람들은 쉬웠다고 생각하거든? 아닙니다. 아주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 어려운 게 뭐예요? 전도야, 전도. 그래서 우주 것만 하나님 한 생명이 한 영혼이 그 정도로 취급할 정도예요. 전도가 그만큼 어렵다, 쉬웠다. 예?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쉽게 생각하니까 근데 전도에 누구든지 근데 그가 전도에서 구원 받아야 되죠. 구원 예? 구원 받는 사람을 만들기까지는 그 정도로 어렵다 이 말이야. 나가 200명 전도하면 한 명 뭐 한다고요? 구원의 확신 갖는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도 좋찬 게 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 지금 군대 가갖고 군대 이제 군 장병들한테 교회 한 번이라도 간 사람 손들어서 하면 95%가 들어요. 떡이라도 얻어먹으러 갔다고 연필이라도 얻으러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가면 5%도 안 들어요. 90%가 교회를 안 다녀요. 놀랍죠? 군대에서 보면요.
그래서 교회를 다 갔다 왔는데도 전도받아서 구원받아서는 5%.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정정순 목사님이 목회해보니까 전도가 어려운지 쉬운지 알겠지? 하나 구원시키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200명 중에 하나 구원받을까? 250명 중에서 하나 구원받을까? 그래서 한 사람 구원받게 하는 일은 200명 전도원 같다 이거야. 이해가세요? 그 중에서 하나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전도는 이렇게 전도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보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정말 힘드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욕을 수십 번 얻어먹어야 안 얻어먹어요? 먹어도 참아가면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합니다. 이해가세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 막 우리 누님은 옛날에 막 7년을 쫓아다니니까 화장실 인분을 퍼갖고 쩐져요. 그 남편이. 그래서 나중에 7년 만에 교회를 나왔어. 그 부인이. 그리고 전도왕이. 누님이 전도왕이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그 여자가 전도왕이 됐어. 아 왜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7년을 막 욕으로도 먹고 7년을 똥바가지를 씌우고 그래도 가서 그 사람 하나 구원해놨더니 그 사람이 그 해 3,000명을 전도더라. 한 해야 한 해. 근데 그분은 어떻게 3,000명을 전도한지? 공장에 취직을 해. 300명. 큰 공장 말고 한 300명 수준 되는 지하실에서 하는 교회들. 그 공장은 옛날 중소기업 많았죠. 미중 공장에 들어가. 들어가서 누구를 전도해요? 1차로 사장을 전도해. 그 다음에 2차로 사장이 나오면 그 직원 전체 300명을 다 데리고 나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바꿨어. 그래갖고 3,000명을 전도했다 이 말이야. 그래갖고 그해 전도왕이 되더라 이 말이야.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 그렇게 7년 동안 전도해놨더니 어떻게 된다? 그 3,000명을 전도했는데 3,000명이 다 구원받더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서 그를 여러분들 구원을 해놓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에서 최고 힘든 이름이 뭐예요? 기도는 아무나 해요. 불교인도 하고 유교인도 하고 천주교인도 하고 개신교인도 하고 기도 안 넣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점쟁이도 기도해, 그렇죠?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전도예요, 전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안 얻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거기다 주의 종까지 만들었다? 이건 얘기할 것도 없는 거지. 깨달은 사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욕을 수없이 먹어도 참아가면서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도받아 예수를 정말 믿게 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몇 번이나 200번이나 희생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지 누가 전도해서 왔느냐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한 자, 저도 전도를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전도 받아서 왔어요. 난 전도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야. 알려야.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날 성령 받게 한 사람을 두 번째는 귀하게 만들고 날 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종으로 만드는 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단계가 있어. 따라서 나를 전도한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을 귀해 안 귀해요? 에? 그 다음에 나를 성령 받게 한 사람은 귀하. 근데 난 전도하던 사람도 여자고 성령 받게 한 것도 여자예요. 근데 주의종 만들게 한 분은 남자라 이 말이야. 아멘. 이 사람들은 있겠어요 못 겠어요? 근데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의종 만드는 것보다
성령 받은 것보다 전도한 사람이지. 성령을 여러분 전도를 받아야 성령을 받지. 예수 믿어서 참나 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한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 나는 어? 전도한 사람이 요새 가끔 텔레비 나와.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개월 날 전도했거든. 요새 어? 연예인 활동을 안 타고 요새 최근에 나와갖고 좀 텔레비 자주 나오더라고. 그래서 보면 그냥 얼굴만 봐도 감사한 게 아, 저 사람이 날 전도해서 예수를 믿었다. 나중에 고마운 사람이 안 고마운 사람이야. 에? 에? 상대가 여자라서 그렇지. 남자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자가. 근데 여자가 전도를 잘해요? 남자가 전도 잘해요? 그래서 전도 받아서, 여러분, 그래서 다 고맙게 생각. 누군간 전도로 해야 예수를 믿으리라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부분을 알아야 돼. 그게 전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전도 안 하는 게 얼마만큼 어려운 건지. 오늘서부터 이제 전도자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전도자를 이번에 스카우트를 했어요.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희경 목사님을 지금 다니는 교회를 사표를 내셨대.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로 오는데 근데 전 강희경 목사님 평생 1년에 100명 이상을 전도해. 아무리 못해도. 몇 명? 한 교회에 100명을 해달라. 우리 교회 다닐 때는 300명을 해서 1년에. 2년을 하니까 얼마? 600명. 3년을 하니까 얼마? 900명. 그 다음에 4년을 하니까 1200명을 전도해 나갔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신학교를 갔어. 아, 왜, 아유.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하고 은퇴하셨어. 이제 나이가 늦게 은혜 받아가고 그분이 늦게 가셨거든.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로 전도를, 전도가 무언지를 배주러 온다고. 강희경 목사님 지난주 왔죠? 저녁에. 사진 찍으셨지? 한번 좀 봐요. 지금 나이가 71살이죠. 우리 저기 김순정 목사님이 얼굴 빨개지더라니까. 아니, 자기보다 어린 줄, 한참 어린 동생인 줄 알았다가? 권사님이 70살인데? 여긴 71살. 아이고, 오빠가 이렇게 젊네. 근데 젊죠? 몇 살 먹여봐요? 예? 60아홉으로 뵌데. 근데 나이가 망구적과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의 열성. 반드시 이러면 그게 달랐네. 그게 전도 얼마만큼 핍박받고 요거도 먹고 막 저분은 그걸 알아요. 막 핍박하고 요구하는 사람을 더 쫓아다녀. 야, 막 요구하는 사람 더 쫓아가서 기에 구원시켜놔버려. 알려. 예수님께서 구원시켜서 성령받게 한다. 그 일에서 교회로 나오게 만들어.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이전을 해서 기도 중에 뭐냐. 전도자 두 사람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1년에 100명 이상 하는 사람 두 사람만 보내주세요. 근데 이제 한 명은 오셨어. 또 3월달 성회하면 분명히 또 하나가 몰려오리라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이전을 채우는 일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나왜 요것도 먹은 저분들은 얻어맞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침뱉고 막 엄청난 비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상금으로 알기 때문에 면류관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몇백 명, 저희 누님도 여러분들 정말 셀 수 없는 인원들을 전도에 담았어요. 그래서 수십만 교인을 만드는데 그 교회가 70명이 나갈 때 23살 여자 집사, 1호 여자 집사, 처녀 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10만 명이 오버할 때까지 3분의 1을 전도해버렸어요. 한 사람이 커요, 안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밥만 먹으면 전도예요, 전도. 이제 저희 누님이 여기서 우리 누님 본 사람 없구나 아직. 그저 김명순 목사님은 보셨지. 우리 김보명 목사님도 한번 봤을 거야. 근데 잠깐 지금은 당분간 오지 말라고 해서 내가 교회 좀 붕될 때까지 와서 좀 지원을 해주면요. 1년에 적어도 2, 3천 명을 해요. 아, 왜 아멘. 천 명은 해야 돼요. 근데 전도는 원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열심히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나도 영혼을 영혼, 영혼을 사랑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해야 되는 거야. 육신적으로 행, 어떤 행동이든 상관없어. 시험 들지 않아. 욕을 하든지 말든지 막 어? 인분을 쩐지든지 말든지 그렇죠? 때리든지 말든지 그런 건 눈 하나 깠다가 안 해요. 오직 나 영혼 그 영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이 말이야. 그죠? 구원시키려. 어떤 핍박과 어떤 시험 어떤 환란이 있어도 눈 하나 깠다가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나 전도를 이렇게 정말 받아 예수를 정말 믿게 된 사람들과 자기를 위해서 일, 정말 200번이나 희생한 사람들을 그 에?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게 어떤 사람들 장로교인들 태초전에 너희가 택했대 택했다 그래서 왔다 이거야 너 상관도 없이 와 이게 장로교인들이야 왜? 그래서 장로교는 불택자 나 불택자 택자 이게 나 교리로 만들어놨거든 창세전에 이미 택해놨기 때문에 왔다 이 말이야 200번이나 쫓아다니면서 그렇죠 침 뱉고 요구도 먹고 막 해서 데려다 놨더니 구원시켜 놨더니 뭐야 하나님이 택해서 왔다라 무슨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거야 그들이 이해가세요? 지가 잘나서 온 줄 알아 누가 택해서 온 줄 알아요? 하나님이 택해서 왔다 이거야 전도자는 어디 갔어? 이게 여러분들 이 그래서 여러분들 택함 받은 자와 이 구원 정말 택함 받은 자와 구원 받은 자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200번이나 정말 희생한 사람들은 정말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지 누가 전도해서 왔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계시록 2장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들 찾으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여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나이다.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해 주셔서 정말 주신 은혜 감사하다고 막 눈물 흘려 안 흘려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야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옆에서 이건 따라서 해도 되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왜? 뭐라고요? 내게는 복을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남들은 그렇게 막 그렇죠? 복 줘서 막 자가용도 좋은 것 따고 집도 좋은 것 따고 막 아파트도 막 45평 사는데 내게는 복을 안 주십니까? 돈을 에? 에? 참 돈을 뭐요? 돈 굴어갔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가는만 주라고만 하셨다면 그 사람이 주었을 텐데 왜 돈 못 주게 하십니까? 하고 슬슬 원망 불평하여 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처음 사랑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이 받은 은혜가 커서 어떻게 주님을 공경하며 섬교하며 주님께 절대적인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처음 사랑이 식어집니다. 얼마나 변덕스럽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정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정말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당시 사두개인들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여러분들 그들을 나름대로 의에 대한 여러분들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여러분들 명성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자들이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완벽하게 얻은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성천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의 임재를 맛보는 것으로 참뭐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게 천국을 맛보는 걸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이 누리는 삶이 천국이니 또 다른 천국이 있을 수 없으며 천사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하면서 왜 이래 여러분들 예수께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자 영생이 있다면 당연히 자기들의 차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사두개인이 예수의 영생에 대한 설교를 듣고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했습니다. 그때 만약 영생이 있었다면 열심히 구제하는 자기들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 심지어 이 증집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자 예수는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 자신이 여러분들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청년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일하게 참하게 일개의 개인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어 주님은 그에게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일하게 참하게 일개의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주님은 그에게 여러분들 뭘 주세요?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고 또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자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며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셨다 했습니다. 그 많은 재물이 중에서 조금을 나눠주는 후에 부재하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율법에 정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청년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보다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며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의한하자 주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했다. 이게 한번 읽어보실래?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시작.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시작. 내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느니라. 시작. 여짜오떼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시작.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시작. 예수께서 불러 모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니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란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애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시작 약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시작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우리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앞에 나오면 주인이라는 거 사람으로서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있는 부자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갔다는 말이 아니라 부자가 부자기 때문에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지만 그 행위로는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나사로가 가난해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요 믿음. 나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천국 가는 걸 뭘로 가요? 행위로 가요? 돈 갖고 가요? 믿음이 없어서 못 간다 이 말이야.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거 믿으셔.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구속재산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야.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야.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도 재미도 없나 봐. 제발 깨달으라. 재미.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에? 뭔만 있으면 하늘나라 가요? 물질 갖고 가요? 돈 갖고 가요? 행위 갖고 가요? 그래서 성령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느냐? 행위로 받느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이야.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이 믿음이 없어서 천국 못 가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돈으로 갚을, 그런데 갚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서 주님의 은혜를 다, 갚았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헌금 10억 했다고 그 은혜를 갚아요 다? 헌금 1000억 했다고 해서 갚아요? 못 갚아요 그거는. 깨달으시나 봐요. 이해가세요? 헌금 많이, 돈 많이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이건 믿음으로 가는 거 믿으시거라.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가는 거 믿으시거라. 그래서 내가 일평생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여러분들 못 갑니다. 나보다 일평생 돈을 매주 와서 1000만 원씩 딱딱 드려. 평생. 그거 갖고 가요? 못 가. 뭘 갖고 가요? 믿음으로 간다 이 말이야.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가는 거 믿으셔. 예수 간단해. 예수 믿음으로 가는 걸. 근데 사람들은 돈 갖고 올라간다고 이 말이야. 돈 갖고 유세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갖고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깨달으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 같이 여러분들 바로 일평생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못 갑니다. 어떻게 돈으로 여러분들 그 은혜를 다 여러분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셨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돈 주고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은 우리를 지옥에서 마귀에 그저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낸 거는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안 된다 소리 할리야. 이해가세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 할리야.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받아요? 택함에서 받아요? 택해서 받는 거요? 믿음으로 받는 거야? 사람들은 택해서 받는다고 가르치는 게 어디예요? 장로교잖아, 여러분들. 택자, 불택자 가르치잖아.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 불택자니까 신방할 필요도 없어. 교회 다 오면 택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하늘나라 간다, 이 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얌체들이냐 말이야.
우리 예수하는 사람 믿기에는 네가 어려워 쉬워요? 전도에서 예수 믿기에는 구원받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 깨달으라 봐.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분들 복덕방 주인이 세 명이 등록했어요. 여기 와서 이 동네 사람이 네 사람이 등록했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내가 볼 때 아직까지 구원 못 받았어. 이해가세요? 이제 받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전도를 내가 해야 돼. 신방에서 전도해서 그들 구원을 받는 성령밖에 없는 일을 해야 돼요. 이해가세요? 이 동네에 와서 이제 교인들이 오기 시작하고 있잖아. 근데 그 온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해서 성령밖에 할래야 구원밖에 하는 일이 최고 먼저. 그 다음에 성령밖에 하고. 이해가시오? 그래서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교회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아요? 전도했다고 해서 구원받아요? 이거 꼭 깨달으라 마음에. 깨달으라 마음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는 정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정말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값을 깨틀며 향유를 어떻게 했어요? 부었습니다. 정말 이제 여러분들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변 그죠? 주변에 좋은 좋을 텐데 왜 흡연하냐고 하자 예수께서 놔두라고 그 여인은 괴롭게 하지 말라. 저가 막 그러지는요? 많이 사함 받음으로 많이 사랑하노니라. 적게 사함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할 사랑하심으로 너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를 더 사랑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 백운망덕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 사람들은 세상에 잠깐 있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정말 있다는 있다간 흔적을 우리는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흔적도 안 남기고 가면 돼야 안 돼요? 그저 교회라도 하나 세우고 전도라도 하나 해서 전도 하나가 아니라 10명, 2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을 했다면 얼마나 흔적을 남기겠어요. 그게 흔적이 할래요. 그러니까 우린 전도자가 될 사람 마음에 전도해야 돼. 전도. 예수 믿게 해서 구원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 정말 오래 머무는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얼굴에 화장품을 많이 발라서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낭비하고 사치만 한다는 정말 정말 사치보다는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심서 일하여 여러분들 이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치 많이 해야네. 자기 얼굴에는 막 바르는 사치도 하고 옷도 사치도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주님이 제일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도하는 걸 요구하지. 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최고 원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무식한 사람도 하고 똑똑한 사람도 하고 배운 사람도 하고 못 배운 사람이 하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전도예요. 전도. 옆 사람한테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가는 건 뭐냐? 전도 많이 해서 구원만 해야 돼요. 다음에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라 마음에. 깨달으라 마음에. 성경에 내가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아래 있는 걸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 누가 나다니엘이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예? 알았어요. 우리도 여러분들 바로
한 사람을 전도하여 잘 가르쳐서 훌륭한 자가 되게 했다면 이는 그리스도인데 그 사람의 작품이요. 작품. 아, 왜? 아멘이었어요. 최자실 목사님의 작품이 뭐예요? 최자실 목사님의 작품이 뭐예요? 조용기 목사님을 만들어냈어. 또 조용기 목사님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지금 순복 영산신학교 출신들이 85%가 제자실 목사님이 추천을 했어. 그래서 지금 순복음교회 에? 지금 대다수의 목사들이 다 누가? 제자실 목사님의 이런 뭐야? 작품이야, 작품. 아, 왜 안 해? 제자실 목사님이 성결교인이었지, 그렇죠? 성결교 집사예요, 성결.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성의로 옮겨서 그가 한 일은 사후 일을 뒤에서 기도했고 그 사후 이 뒤에 따르는 수천 명의 목사들을 추천을 해서 영산신학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줌마 책을 읽어보셔. 왜 안 해? 저도 신학교 보낸 분이 제자실 목사님 보내서. 저는 순복음으로 안 보내서 그분이. 앞으로 시대가 순복음 시대가 오게 돼 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의 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홍선생은 총신에 가서 송해신학교 가서 어차피 인가가 없는 학교들이니까 가서 거기 가서 신학생들을 3년 선배 1학년 때 1학년 때 3년 선배 4학년들을 성령받게 해라. 그 다음에 그죠? 3학년 2학년 1학년 전체를 다 성령받아. 또 후배들을 들어오는 사람들을 7년 그런 게 앞으로 4년 후배 4년 그렇죠? 7년 고수의 학생들을 다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이라. 그럼 반드시 합동 측은 언젠가는 다 방언을 말하는 순복음하고 똑같이 되는 교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걸로 저를 보낸 거예요. 왜 안 해? 그제 장로교로 가서 저는 막 성령 받게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역할을 해서 안 해서요. 에? 이렇게 흔적을 남겨야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을 전도해서 여러분들 가르쳐서 잘 가르쳐서 훌륭한 자가 되게 했다면 이는 그 사람의 뭐예요? 신앙의 작품. 지금 저도 지금 신앙의 작품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300명의 주회종을 만들어냈잖아요. 앞으로 저는 1000명을 만들어낸다니까. 1000교회를 만들어낸다니까. 내 생애 앞으로 25년은 할까? 20년은 할 거 아니야? 25년 한다고 해야겠다. 그래야 80이야. 내 친구 목사님은 뭐라고 달력에 썼느냐면 어제 내가 봤어. 지금 그분이 나이가 70살이야. 은퇴 나이인데 앞으로 30년. 뭐라고요? 달력에 써붙여놨어 자기. 앞으로 30년 차이가 안 돼. 그럼 100살까지 한다 소리야. 그 교인들은 아주 그 아들은 기다리려면 앞으로 30년 기다려야 돼. 90이나 뒤에 물러주고 왔네. 뭐라고요? 10년 훈련시켜야 되니까. 앞으로도 20년 동안 아들은 꼼짝도 못 하고 아버지. 그러면 아들도 70이 다 되겠다. 뭐라고요? 우리는요, 작품을 낸게 됩니다. 옆 사람이 다 작품. 한 사람 예수 믿기서 구원받는 게 하는 것이 작품이 아니야. 대작이야, 대작. 이해가세요? 대작품을 남기는 거야, 대작을. 여러분들, 꼭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오. 그 난 전국에 가면요, 전 세계 어디 가나, 저는 신앙의 작품이 있어요. 어느 지역 가나. 그들 예수 믿께서 성령 밖에서 주의종 돼서 목회하는지. 근데 그들이 다 성공했거든. 오늘 저녁에도 이제 일본서 이제 올 거예요. 응, 내일 아침에 왔다 인사하고 간다는데. 김대전 목사가 저를 4년을 운전해 줬어요. 잠도 못 자죠. 왜? 4년 운전하는 게 잠을 자느냐면 얘 유일이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걔는 운전하죠. 카메라 찍죠. 또 그 다음에 격주 붕해를 나가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돌아와서 또
운전해야지 막 해야지. 365일을 4년을 하루도 못 쉬는 거야. 왜 안 해? 근데 한 번 불만도 없었어. 무봉사했어. 근데 너는 반드시 주님의 축복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 쉬는 대로 갈 것이다. 내가 미국 가면서. 야, 너 일본 가서 일본 말 배워라. 무조건 일본어로 해라. 너 일본어로 해서 너는 엄청난 일꾼이 될 거다. 그랬더니, 아이고, 자격이 안 돼서 못 간대. 내가 그럼 비자는 내가 받아줄 테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일본 대, 장로님이 일본 대사관에 감사했어요. 그 장로님 불렀어요. 이 사람 비자 찍어줘라. 유학 비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안 되는데. 안 돼도 하나님이 되게끔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안 해? 그래서 감사니까 자기가 가지고 그날 찍어줘 버렸어. 그래서 유학 비자로 통경으로 가고 나는 미국으로 갔어요. 어? 저기서 지금 탁 자빠졌지 금방. 어? 그 김대리 아까 금방 그 파란 청색 옷 입고. 어? 그 아까 그 앞에 예, 저기 여기 이게 그 예, 김대진 목사예요. 근데 저기로 왜 왔어요? 실현당해갖고 자살하러. 뭐라고요? 기도원에 이제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자살하러 가려고. 그런데 저기 와서 교회도 안 되겠던 사람이에요. 왜 자살하러 기도원으로 와? 저 기도원 망하라고. 그러다가 저기서 한방 맞고 떨어졌어요. 그것이 예수를 믿게 돼서 알려. 구원의 확신이 돼서 나한테 와서 4년을 봉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넌 분명히 일본 가면 너는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질 거다. 한인으로서.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안 믿어. 믿거나 믿어. 쉬운 대로 걷는 거야. 너 봉사했으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났잖아. 지금 일본 간 지가 20년이 넘었잖아. 그런데 재작년에 너 오지 마. 여기 한국에 오지 마. 2절만 탁 무릎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너 교회 생겨. 뭐라고요? 교회 건축해준다. 너 돈 준다. 아이고 사모님은 맨날 봐가지고 그만 그냥 돈 벌어오라고. 인내했죠. 근데 올해 지지난달에 우리나라 돈으로는 수백억 원. 에? 5층짜리 일본 고베에서 여러분들 땅 한 평이 1억이야. 고베 시내에다가 5층짜리 건물 주었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좀 수리하고 좀 다음 달에 오프님 입당성에 제가 설교해 달라고 그러시네. 사모님과 같이 오셔서 직무하고 계세요. 선교대회 왔어요. 봐봐요 여러분들. 수백억짜리가 한 번에 굴러들어오잖아요. 사람이 노력해서 그 돈이 와요? 근데 구원받게 해서 신학교 보내서 또 이렇게 해서 일본어로 보내서 목사가 되게 만들어서 그 자식 뒤에서 한 20번은 내가 가봤어요. 고베 목회현장을 가끔 가봐요. 제가. 근데 이젠 궤도에 섰다. 그리고 일본에서 일본어를 다 소화하거든 그 친구가. 일본에서 이게 이 중계라면 일본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미디어 이렇게 해서 중계, 일본말로 이거 우리 거 갖다 그대로 하면, 이제 앞으로 그대로 한다고 했어요, 이거. 그대로 보고 제 그대로 좋아. 일본 저녁에 소리라면서,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리라면서. 그러니까 기다려야지 안 기다려야 돼. 근데 이게 누구예요? 나의 신앙 작품이 되는 거,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이상관 목사님이라면 성령 받고 나서 지금 광교 치고 큰 교회. 이번에 크게 줬던 거예요. 아유, 갑자기 보니까 교회가 없어졌어요, 아파트도. 근데 옮겨서 저가 아파트를 지는 바람에 꼼짝없이 교회를 크게 새로 져준 거야. 이해가세요? 이거 대단하죠. 근데 그분도 저분 성령 저한테 받아가지고 작품이 돼서. 그러니까 광주 치고 큰 교회를 지은 거야. 백동주도 지금 목포 사람께 제일 크게 졌고 목포에서. 이렇게 작품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넓은지 아멘도 없네. 이런 신앙의 작품을 남긴 사람아 뭔가 흔적을 남기라 이 말이야.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한 사람을 존대서 잘 가르쳐서 훌륭한 자가 되게 했다면 이는 그의 신앙의 작품이다. 제자신 목사님의 신앙의 작품은 수천 명의 하나님의 성의 목사님들을 만들어냈다. 할렐루야.
너 신학교 가, 너 신학교 가, 너 신학교.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그냥 갔어,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 하나같이 전국에서 지금 삼천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고 있죠. 아멘.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면 제자실 목사님의 신앙의 작품은 수천 명의 목사를 추천해서 보냈다는. 왜 안 해? 그때 순복음 교회는 없는 전국 다 해봤자 50개가 안 돼서 50개가 안 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네 개 교단이 합쳐. 만약에 우리 교단까지 합치면 지금 여러분들 총 4,500 교회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회가 천국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반 이상을 누가? 제자실 목사님이 추천했다고. 아이고, 아멘. 그게 제자실 목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 안 대단한 분이야. 에? 오순절 운동으로 계는데 어떻게 보면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더 큰일 한 거야. 그리고 풀어가시는 날도 풍해하시고 풍해 끝마치고 와서 목욕하고 하늘나라 가셨어. 죽음도 멋있어 안 멋있어요? 에? 미국 가서 그것도 큰 아들 내가서 풍해 마치고 갔다 와서 목욕으로 하늘나라 가셨어.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좀 작품을 남기자라마. 이런 신앙의 작품을 남겨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전도가 중요한 중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야. 근데 왜 전도들을 안 해? 저도 이제 3월달에 대집회인데 저도 이제 전도대회를 좀 나가려고 그래요. 여기 가서 이제 저기 가서 전도해야죠 어떻게. 어디 저 공항시장도 나가고 부착 방화시장도 나가서 왜 전도대회를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하루 나가서 또 막 뛰고 데려오고 막 방언받게 하고 또 전도 저 시장 집회 나가듯이 다시 이제 이번에 해야 되죠. 방화시장도 옛날에 박은혜 목사님 교회 우리가 해줬죠? 한번 해줬잖아 그때. 우리 또 다시 한번 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시장 집회도 하고 전도 집회를 계속 나갈까 합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작품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작품을 기뻐하신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이게 내 신앙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 세우기도 바쁜데 10개, 20개 우리 저 정덕순 목사님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과천중앙교 우리 저기 또 보면 그 김수길 목사님 보면 그래서 강동중앙교 이끌어가는 거 보면 또 저렇게 보면 강북중앙교 우리 서해자 목사님 이런 분들 그렇죠? 인만의 열교 그런데도 보면 이런 분들 정말 교회들 이끌어가라면 예수농 목사님 이런 다들 저 사랑의 교회 아니 사랑 주영홍 목사님은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3년을 이끌고 가. 교인은 없는 걸 아냐. 근데 와서 예배는 드려. 근데 3년을 인내하고 교회를 4년째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물질은 다 와. 물질은 어디서 와요? 저기 분당에 모교회가 다 보내줘. 먹는 거, 새, 뭐, 싹 권사님들 다 보내주는 거야. 근데 끝까지 인내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 가정에 생겼대. 왜 안 해? 세 가정이 생겨서 이제는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다야. 3년 인내하지. 그렇다고 해서 남들 같아. 아이고, 교인도 없으니까 그만 보다. 혼자 설교하는 거, 혼자. 인내하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 이렇게 천국에 이렇게 순한 거 보면. 우리 김정은 목사님은 시골에 가서 거기 가서 하는데 그냥 교인이 지금 3명 뿐이 없어. 애까지 5명이래. 그 5명인데 3년째 그냥 하는 거야. 근데 물질 그런 거 다 또 조달해 줘. 알아요. 그 신기한 하나님이죠. 5명도 큰 거예요. 알아요. 만약에 그 교회가 안 들어갔으면 그 동네 안 들어갔으면 5명이 구원 받아야 안 받아. 에? 그분의 신앙의 작품. 동네 없는 교회 동네 거기 그 동네는 교회가 없다라니까 동네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3년 동안 개척은 이제 5명 전도했어. 그래도요, 그분의 신앙의 작품이. 그 동네에 교회가 쓸 수 있었다는 자체가. 작품인 거 믿으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의 신앙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여러분들 그의 신앙의 작품이에요. 기도의 응답도 신앙의 작품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기도 아무것도 없는 기도했더니 물질이고 할렐루야. 그 김대진 목사 아니 목사님 아니 1년을 기도 얼마 전에 전화하니까 그래 내가 연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내가 불렀어요. 전화 연락이 없어 자기 2년. 페이스북을 탁 친구를 눌러서 내가 불렀어. 그리고 내가 메시지를 넣어줘서 페이스북 미국 인도에서 너는 응답받을 날이 며칠 안 남았다. 페이스북을 봐라. 그랬더니 본 거야. 연락이 곧바로 와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러더니 얼마 안 있더니 여러분들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거 다 사드릴 테니까 5층은 아들을 쓰게 하고 3, 4층은 목사님이 전체에서 쓰시고 2, 3층은 교회를 하고 1층은 없는 사람들 와서 먹고 마시고 커피숍 만들어서 그냥 공짜로 커피 주고 일본에서 공짜로 커피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와서 빵도 만들어서 그건 내가 될 테니까 아침 저녁으로 꼭 한 시간씩 그 집을 또 와서 먹고 누구든지 와서 커피 먹고 이렇게 탁 꾸면서 근데 야쿠샤 집 그 깡패 고베의 깡패 오야봉이 사는 집을 얼마나 잘해놓고 살았겠어요. 그 빌딩 단독 있던 걸 사갖고 딱 등기 남겨서 교회 앞으로 갖다 바치는 거. 이해가세요? 그게 20억짜리도 아니고 수백억짜리. 그냥 일본 한인교회 중에서 이강은 목사님 다음으로 큰 교회를 확보한 거예요. 20년 역사에.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신앙의 작품이라 이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의 작품을 남깁시다. 기도 응답도 신앙의 작품이요.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여러분들 뭐라? 작품이요.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제자는 가르치는 자의 작품입니다. 제자는 가르치는 자의 작품이다. 근데 우리 300명의 제자들이 나와서 안 나와서 우리가 합격했어요. 그렇다고 다 성공해요? 예수님도 제자 직접 3년 6개 되게 가룟 유다가 떨어져나요? 안 떨어져나가요? 에? 일곱 집사 세워도 그렇죠? 니골라가 떨어져나요? 안 떨어져나가요? 에? 떨어져나가는 거야. 그래도 그거 무서워서 못 담을 필요 없어. 우리는 세워야 돼. 알리야. 이건 내 신앙의 작품이야. 그래서 곳곳에 신학교가 서야 안 서요? 앞으로 이제 곳곳에 신학교가 사요. 3월달서부터 전국에. 그리고 거기서 또 산출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또 통신신학 우리가 이제 광고지 만들었어요. 이제 방송통신신학 여러분 이걸 우리가 또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계속 이거 띄워놓으면 뭐 자기네가 들으면 되는 거니까 모집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100, 이걸 다 필기호라고 하면 되니까 간단하다. 전체 뭐라고요? 필기해오라 이거야. 그러면 졸업시키겠다. 가짜로 베끼지는 않고 네 글을 알거든 우리가 자기 본인 글 분명히 필적 다 검증해놓고 그러고 여러분들 그들이 필기해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작품을 제자들을 잡는 작품을 남겨야 돼 안 남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생에 자신의 여러분들 작품을 정말 작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 된다. 근데 작품 하나 남기지 못하고 그냥 자기 하나 영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이 말이야. 99%야. 우리는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뭘 하기 위해서 왔어요? 앞으로. 옆 사람한테 그러세요. 아주 졸리니까. 야 반말해도 괜찮아. 야 신앙의 작품을 남겨라. 반말해. 둘 다. 다시 한번 해봐 크게. 야, 신앙의 작품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신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한 믿음, 인격적인 신앙. 답니다. 온유한 믿음, 인격적인 신앙, 정직한 마음, 진실한 삶. 이 모두가 자신의 작품이에요. 이 신앙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인내함으로 자신의 작품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도 지금 인내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예? 인내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5년 동안 인내하는 거예요. 막 감기가 가고 오늘도 아이 거기가 그냥 물이 안 나와 호텔이 그래서 찬물로 이틀 했더니 그냥 감기 완전히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친애들은 뜨거운 물로 다 해서 애들은 지 옆방에는 다 뜨거운 물이 줄줄 나다니도 막 축복하고 막 뜨거운 물로 자고 쟤도 지금 나만 몰라갖고 찬물로 저긴 뜨거운 물이 콸콸콸 나오는데 가보니까 마지막 날에 잘 알려주는 거예요. 아 여기 여기 있는데요 그러네. 그래도 여러분들 감기가 왔든지 말든지 가서 그냥 어머 물 없으면 어떻게 목욕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찬물로 하고 그냥 했더니 그냥 두 번 오니까 완전히 가버리지. 그래도 인내하는 거예요. 난 나랑 같은 감기 같다고 올지도 몰라 거기서 강다리 목사님 같으면 보따리 싸갖고 올지도 몰라. 그냥. 근데 인내한다 이 말이에요. 인내하니까 나을의 신앙의 작품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천교인들이 은혜를 받더라 이 말이야. 그거 깨달으시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내함으로 자신의 작품을 내야 돼. 김대진 목사도 인내함으로 신앙의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수백억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백억 벌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그 장놈은 일본 가서 평생 오사카 고베에서 최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 한국 사 오사카 고베가 여러분들 교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십만 명이에요. 도쿄는 얼마 없어요. 10만 뿐이 안 돼요. 근데 오사카는 30만, 고베 20만, 50만 명이 살아요. 거기에 한인들이. 그 중에서 가장 돈 버는 사람을 붙여주더라 이 말이야. 왜? 그리고 2년 동안 그가 지켜보더라 이 말이야. 그러더니 다 교회 앞으로 등기를 다 해갖고 우리 교회에 허가가 나 있으니까 해서 다 갖다 바치는 이런 날이 오는가 믿으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막 죽겄대래 죽겄대 못 돌아다니니까 죽겄대래 자동차 벤츠 있는 것도 팔아버리고 차 쬐끔한 거 티코 타고 다니고 미치겄대래 완전 목사님은 2년 인내라고 했지 2, 3년 동안 오지도 말고. 근데 때가 되니까 이렇게 작품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고베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작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인내함으로 자신의 작품이 나와야 합니다. 엘리야가 개울물 마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데려가서 산에서 개울물을 핥아다가 치면은 개울도 말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 흉년이 들어.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뭐가 있어. 그때까지 인내했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까마귀가 밥을 물고 오더라. 할렐루야. 그런 작품을 냉기라 이 말. 할렐루야. 까마귀가 밥을 물어가줘서 안 물어가줘서요. 그 엘리야 같은 신앙의 작품을 움직이지 말라면 움직이지 마요. 꼼짝하지 마야 되고 움직이면 까마귀가 밥을 물고 오지 않아요. 굶어 죽어요. 이게 정말 인내함으로 자신의 신앙 작품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는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정말 진액을 왜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받아야 돼? 포도나무는? 예수님에게서 진액을 받아야 할래요. 그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자가 돼야 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에? 다시 읽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액을 정말 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짧은 기간 동안 믿음의 작품을 우리는 남겨야 돼. 저도요, 이 믿음의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여기 와서 선교사로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아, 왜 아멘이요? 이해가세요? 그게 작품이 아니라면 미국이 살기가 좋겠어요? 한국이 살기 좋겠어요? 에? 한국은요, 지금 사람들은 교만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보다 100년 뒤떨어졌어, 문화가. 문화가 몇 년 뒤떨어졌다고요? 100년. 이게 발전했다고요? 일본은 미국에 70년 뒤떨어졌고, 일본은 한국보다 70년 앞서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뭐, 이게 지금 조금 잘 사니까, 원래, 미국은요, 우주를 날라다니는 사람들, 우주를. 응?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만하면 패망한다, 이 말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응? 저렇게 발전된, 저 나사라 저런데, 들어가 보라, 이 말이야, 나사. 우리나라에서 한 대도 구경하지 못하는 비행기가 수두룩 거잖아. 저런 거 들어오지도 못해. 주지도 않아, 미국에서는. 나사 비행기 주지도 않아요. 저건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 전투기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뭘 교만하다고 우주 공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민족인 말입니다. 하나, 이소인가 누구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이소연이? 우주 정거장 갔다 오네? 걔가 소련 거, 여러분, 빌려 타고 갔다 왔지. 우리가 만들어서 언제? 소련 우주선 다 빌려 타고 갔다 온 거예요. 돈 주고. 여러분들, 우리 작품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겸손할 사람 마음에, 겸손할 사람 마음에,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짧은 인생 중에 작품을 좀 남길 사람 마음에, 오늘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작품을 남깁시다. 안 되걸랑, 나이 먹었으면, 참 안 되면 열매라도 맺어. 저 인도나 네팔이나, 저 아프리카에다 교회 2,000만 원, 1,000만 원이면 교회 저주해. 그럼 500명, 1,000명 모여. 교회 하나 세우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야, 1,000만 원만 주면 500명, 1,000명을 수용하는 교회를 지어줘서 당장에 교회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못 해요? 지금 이런 교회도 이게 1,000만 원에 진 교회, 이게 1,000만 원에. 땅 사서 1,000만 원에 진 거, 이게. 아프리카.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구원받고 예수 믿고. 귀에 안 귀해요. 저런 신앙의 작품이라도 된 냉기 사람 안에 이해가세요? 이게 안 되면 저렇게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자투리 우린 신앙의 작품을 다 혼자만 큰소리 치는 것 같아. 자, 깨달아서 옆 사람한테 갑시다. 우리는 육신의 짧은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작품을 남겨. 남기세요. 예수는 자기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잠잠하셨어요. 예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는 그의 이 작품이라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도 그의 신앙의 작품.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여러분들 지구상의 온 족속이 멸망할 때 자기의 가족을 여러분들 구출해낸 것도 그의 믿음의 작품이에요. 이해가시나? 네. 그런 인물이 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런 인물 되라고 이런 설교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또 그의 믿음의 작품이 솔로몬이 여러분들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도 그의 신앙의 작품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정말 가문 땅에 여러분들 정말 뭐야? 여러분들 피를 내리게 한 것도 여러분들
엘리야의 심행의 작품입니다. 바데묘가 눈 뜬 것도 여러분들 그의 신앙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간 것도 그의 작품이야, 신앙의 작품. 베드로가 물으로 걸은 것도 그의 믿음의 작품이야. 그렇죠? 물으로 걸어오는 것이다. 이런 작품들을 댕겼듯이 우리들도 좀 하나 댕긴 사람아. 호랑이도 가죽을 남기고 가는데 인생들이 아무것도 흔적이 없이 가면 돼요. 흔적을 남길 사람아.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믿음으로 산 자들의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작품을 정말 내려면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믿음의 작품을 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교만하면 작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절대로 아주 호랑이를 또 왜 보여주냐.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겨요? 지 작품이 가죽이래,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작품을 남긴 만큼 하늘에서 상금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상금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유, 무섭다, 야, 그거부터 걸어요, 호랑이. 달려들라. 염소 잡아먹으러 가려고 그러네. 도망가래. 자, 우리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 따라합니다.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은혜 입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야 안 잊으세요. 조금만 불려면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하고만.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빚진 자가 돼야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뭐해? 사랑의 비두에는 징계 없다. 사랑의 빚을 갚는다. 할렐루야. 그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신앙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겸손해야겠어요? 안 겸손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여러분들 정말 이 빚진 자가 돼야 정말 겸손한 자가 되고 또 성경에는 서로 겸손이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한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은 겸손한 자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은혜 입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다는 것을 일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여러분들 정말 몇십만 배로 여러분들 갚았다 할지라도 그동안 지낸 여러분들 것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속 한번 읽어봐요. 2장 1절 5절. 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문제야 지금. 시작. 에베소 교회들에게 자들에게 변제하기를 오른손 일곱 별들을 붙잡고 일곱 등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시작. 내가 네 행위와 너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야.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네가 드리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않냐면 회개치 않냐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옮겨가면 돼야 안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첨사랑을 버려 다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 일곱 배를 붙잡고 일곱 군대에 다니는 이가 가르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고 온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나게 한 것과 또 내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겨루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점상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참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습니다. 이는 교만하기 정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답답 회개하셨는 것은 뭐야? 교만이요, 교만. 구원은 곧 은혜인데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고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만 뭐 한다? 우쭐하고 날 하나님이 택했대 청세전에 이래가지고 우쭐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원을 택함으로 정말 바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옆 사람에 대한 구원을 택함으로 바꾼 자가 많아. 칼빈은 절대로 여러분들 불택자 택자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칼빈의 제자들이 가르친 거지. 칼빈은 신적 작전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을 계획했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택자, 불택자가 이미 창세전에 믿을 사람이 따로 있고 안 믿을 사람이 따로 있어. 불택자는 가만 놔둬도 지옥과 택자는 가만히 있다가도 숨 넘어가기 전 딱 1분 전에도 권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여러분의 장로교 교리야. 교리. 여기서 어려움 당하는 거다. 감리교나 이 복음주의 교회는 감리교나 복음주의 교회들은 만인제사장. 만인제사장. 누구든지 예수면 구원 얻는다. 장로교는 아예 창세전에 택해놔서 택자만 구원받아. 불택자는 다니다가도 실족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신방할 필요도 없다 돼 있다 이 말이야. 장로 요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건 교리니까 성경은 아니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우리가 교리가 구원해? 예수가 구원해? 에? 예수님이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옆 사람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을 택함으로 한다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과 구원 받을 사람을 구분해 놓았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것은 직분을 택한 말이지 구원을 택한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직분 원래 야곱이 형님이요 에서가 형님이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지금까지 미워해갖고 누가 됐어요? 모슬름이 됐잖아, 그들. 그 다음에, 임마누엘하고 이삭하고, 에? 이삭은 더 사랑하고, 임마누엘은 첩에서 났다 해서, 에? 모슬름이 되어버렸잖아. 큰 민족을 이뤘지만 저주받는 민족이 됐다. 그건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야. 직분다. 직분. 직분. 구원은 택함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으로 얻는 겁니다. 옆 사람인데 구원은 택함이 아니라 자기의 뭐요? 신앙. 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둘 중에 하나
네가 믿고 안 믿고는 네가 선택의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본인이 택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택하는 게 아니라 이 말. 하나님도 안 믿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 맹종시키질 않아요. 이해가세요? 근데 마치 택함을 구원으로 오해시켜 왔다 이 말이 지금. 그래서 조직신앙에서 이걸 제대로 가르쳐 드린다 이 말이에요. 답니다. 택함과 구원은 달라요 안 달라요? 엄연히 달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는 자기의 신앙으로 여러분들 얻는 것이 여러분들 구원입니다. 만일 구원이 택함으로 정말 말미암는다면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택한 사람들은 그렇죠? 천국 가고 안 택한 사람은 어디? 그 지옥을 보내서 막 불을 태워 죽이니까 잔인한 사람이 되지 그렇죠? 잔인한 분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지옥 갈래 천국 갈래 네가 결정해라 했을 땐 달라야 안 달라? 에? 에? 네가 결정해라. 네 신앙으로 결정을 하라 이거야. 나를 믿으면 구원 받고 나를 믿지 않으면 정죄 받는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주님은 맹종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근데 만약에 그 막 선별해서 택했다 그러면 나머지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뭐야 이게?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왜? 네게 선택권을 하나님에게 주었어요? 인간에게 주었어요? 네게 줬다느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야 소리 못하는 거야. 미국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선택권을 주는 법이 있어요. 미국 가서 미국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국 사람이. 망령 신청을 하면 북한 사람이 망령 신청을 받아줘 안 받아줘? 그 법이 있어. 만약에 한국 사람이 막 정덕순 목사님 한국이 싫어. 그래갖고 미대성원에 가서 난 한국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미운 놈 새끼들도 많고 나를 죽이려고 해갖고 난 도저히 한국 땅에 살고 싶다면 내보내요 안 내보내요? 안 내보내요. 미국서 데리고 미국으로 데리고 가요. 미국에 데리고 가서 죽을 때까지 지켜줘. 뭐라고요? 시민권도 주고 정부가 지켜줘요. 정부관들이. 그리고 망령 신청을 하면 정식 여러분 시민권까지 준다고.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어 지금? 망령하고 안고는 누구에게 달려있어? 정덕순에게 달려있는 거야. 아유 나 그래도 비워두고 나갈래 한국 가서 살래 그냥. 도저히 나 못 살겠습니다 거기. 그러면 미국 사람 그냥 절대 한국서 잡으러 와도 못 잡. 절대 망령자는요 잡으러 와도 한 법에 닿지 못하게 만든. 왜? 망령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도 못하게. 그래서 그들을 죽을 때까지 지켜줘 안 지켜줘요? 지켜주고 보호까지 해줘. 그런 법이 미국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에? 있듯이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망령이 있어요 없어요? 북한서 오면 망령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 다 받아주는 거야. 탈북자들 받아주는 거야. 요새는 한 3만 명이 와서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탈북자들이. 응? 우리 교회도 있지만은 옛날에 누가 망령이 소리나를? 황장엽. 그러죠? 황장엽이가 망령해서 안 했어요. 망령 신청해서 한국으로 넘어와 버렸잖아요. 그때지 끝까지 지켜주잖아. 죽을 때까지. 왜 또 김정은이랑 돼주고 난리야. 그런 건 돼주는 거 아니야. 자, 무슨 이해 가세요? 우리는요, 바로 여기서 말한 같이, 여러분들, 직분을 택하, 참을 택분을 택하셨다는 말이지, 구원을 택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구원을 택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기 신앙으로 믿는 것이고, 만일 구원이 택함으로 말미암아 됐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잔인한 분이 되고 맙니다. 수십억의 사람을 지옥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만드셨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들 현실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한 것이라 그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정론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에? 그건 교리야. 예지예정론은 교리라 이 말이야. 어느 우리 교단의 교리야? 장로교단의 교리지. 성경은 아니라 이 말이야. 구원은 여러분 예정한 게 아니야. 구원은 뭘 하나님 아들 안에서 예정한 것이지 우리를. 하나님 아들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인류를 여러분들 정말 택하시어 예수께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인류를 택해서 안 택했어요? 사람들을 택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아들을 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서 1장. 자, 이걸 잘해. 여기에서 오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칼빈의 제자들이.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이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누구 안에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시작. 우리를 누구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 에? 그 앞에 그렇고 호미 없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이 죽기로 작정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를 이해가세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라는 것이니라. 이걸 여러분 예수 안에서 아들 안에서 택했다는 얘기지. 인류를 이해가시나요? 개개인을 택했다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걸 가지고 개개인을 택했다고 하니 칼빈의 제자들이 성경이 빗나간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들 예수를 주셨다는 말은 인류를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는 말이지 누구든 여러분들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누구든 여러분들 구원받지 누구는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택한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 받은 자기 구원을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분으로, 여러분들, 그죠? 공경치 않는 분으로 여러분들 만듭니다. 만일 택함받은 자만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영원전부터 지옥 자식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조물주로서 여러분들 이 피조물에게 의지를 주시고 그 의지를 침해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의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자기 의지를 주어서 네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지정이 인격을 줬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가 구원 받으려면 날 믿고 믿지 않으려면 믿음은 구원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다. 둘 중에 양단 간에 하나 네가 결정하라 내가 결정한다. 네가 결정을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아니야. 불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피조물에게 의지를 주시고 그의 정말 의지를 여러분들 침해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받지 못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사전에 여러분들 결정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직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 받는다고 정말 좀 더 경고했을 뿐입니다. 경고. 믿음은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사친 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거야. 네가 결정하라 이거 네가.
이걸 장로교회도 알아요. 알아. 교리. 근데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장로교회가. 아, 이거는 그냥 교리구나. 성경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걸 알아요.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교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망각할 능력도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망각. 여러분 그날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주신 후 우리의 의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과정에 대해서는 상관치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고의로 망각하신다는 망각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만 최후에 여러분 최후에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심판은 최후에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을 하는 거지 그분이 택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누가 택해야 돼 그걸? 내가 택해야 된다. 지옥 가고 싶으면 믿지 마라 이거야. 멸망당하고 싶으면. 구원 받고 싶으면 믿으라 이거야. 둘 중에 하나? 양간 간에 하나?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그분이 공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일방적으로 택해놨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쁜 분이 되는 거예요. 나쁜 분. 비참한 분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잔인한 분이 되는 거예요. 잔인한 분. 깨달으셔라. 근데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믿는 자는 구원이요. 안 믿는 자는 심판으로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전지하신 분으로서 여러분들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라는 기도를 옳지 않습니다.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런 기도는 여러분들 원, 여러분들 옳은 기도가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시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면 그를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정죄받는 거 할래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돼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 택함 받았다. 옆 사람의 답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 택함 받은 자들이. 그런데 안 믿으면 정죄받는 거예요. 에베소 1장 아까 4절에 나왔죠. 창조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어디 한번 4절 읽어봐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구 안에서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놓고 호명케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 그게 천상 아들이 되려면 누구 믿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택함과 구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는 분 하면 이해가 가세요? 그 기도도 딱 해보면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야. 주님이 들으는 기도 있고 안 듣는 기도도 있다 이 말이야. 다 들어요 기도한다고? 필요한 것만 들으셔야 돼요. 그럼 중앙부흥원을 하면 듣는다고 해서 안 듣는다고 했어요? 말을 많이 하라 듣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야. 단 한마디라도 주님 뜻대로 기도하면 다 들으리라 믿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격을 주시고 의지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예정설은 본래 칼빈이 말한 의도에서 크게 왜곡된 겁니다. 칼빈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왜곡되어 있는 것만 알으면 돼요. 이제 그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빈은 여러분들 이 칼빈의 정정은 신적 작전입니다. 신적 작정.
영적 작전이라는 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 아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 아들이 있다고 해서 실행당하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 칼빈이 쓴 거는. 근데 중간에 제자들이 택자 불택자를 만들어 놓고 권징을 만들어 놓고 예지 예정론을 만들어 놓고 이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 그래서 500년 됐는데 지금 4천만 분이 안 되는 거. 그리고 지금은 장로교는 전 세계 한국만 장로교가 있어요. 한국만. 미국 가봐야 장로교가 500명이 넘는 교회가 없어. 아프리카 인도 어딜 가봐 500명 100명이 넘는 교회가 없어. 근데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을 100년, 130년 전에 들어왔던 거, 120년, 103년, 100년 전에 들어와서 전라도 지역을 해서 쭉 먼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북장로교 출신들이 또 이게 이지혜정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남장로교는 또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 이제는 이제 그 베리, 외국 사람들 막 유학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개방이 돼서 장로, 아, 이거는 칼빈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얘기한 거구나. 이건 교리구나. 이걸 알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한국 장로교에서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왜 아멘 이해가세요? 그걸 용납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바뀌었어 우리가 여러분. 나만 혼자 흥분한 것 같다가 그만하려나 봐. 택함이 무엇인지 구원이 뭔지 확실히 알 사람아. 우리는 구원을 택함 받은 사람이야 구원 받은 사람이야.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이야. 택함이라는 건 직분을 택하는 거지 나중에. 직분을 말하는 거지 택함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이걸 오해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적 작정은 여러분들 이 피조물과는 아무 관계없는 다시 말해서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인간이 구원에 구원을 위해서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신의 고유한 목적과 여러분들 주권적인 여러분들 권세로 계획되고 추진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일이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관계를 밝혀준 것이 칼빈, 이러면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적 작전. 나 신적 작전이 뭐라고요? 나 따라하세요. 시작. 인간의 구원이 위해서가 아니라 에?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예, 자신의 고유한 뭐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보내기로 창세전에 작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 목적과 주권적인 자, 권세로, 나 주권적인. 이게 칼빈이 얘기한 거라, 이 말이에요. 예? 계획, 정말 주권으로, 이 권세로 계획되고, 추진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죽으러 온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면.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칼빈도 얘기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를 밝히는 것이 그래서 신적 작전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키로 작정했다고 하여 신적 작전이라 하는 거야. 이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고 하여 뭐라고 한다?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언제? 창세전에. 이걸 지금 장로교 제자들이 오해를 해갖고 갈빈의 제자들 오해를 해서 불택자 택자해서 이게 혼란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개혁을 해야 할 텐데 개혁을 안 하니까 미국 장로교는 결론 여러분도 그만둔 장로교니 가르쳐드릴까요? 1995년도에 1995년도에 미국이 650만 명에서 장로교인이
지금으로부터 50, 20년 전에. 600, 얼마야? 얼마야? 650만 명. 근데 교인이 지금 미국 장로교회 통계를 70만으로 줄었어. 몇 명? 지금 미국의 장로교회 전 교인이 70만이에요. 한인 장로교인이 100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전체 장로교인이 얼마라고요? 170만이야. 그리고 한국하고 이제 좀 세계적으로 다야 지금 500년 역사를 갖고 있죠? 지금 4천만이야, 전 세계다. 근데 감리교나 이 복음주의자들 만인구원, 침례교나 여러분들이 성결교나 하나님의 성에 여기는 만인제사다. 그렇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나라야. 한 사람들은 상대가 지금 여러분들, 오순절은 8억 명? 100년 만에 8억 명? 감리교는 300년 만에 1억 4천만 명? 2000년 만에 침례교는 얼마? 1억 4천만. 그 다음에 감리교는 1억 1천만 명.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지금 게임이 돼요? 에? 엄청난 숫자 변해. 그러니까 이게 개혁이 돼야 된다. 딱 개혁. 그래서 장로교에서 한때 개혁주의, 딱 개혁주의. 그 개혁주의로 불구지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사람이 뭐냐? 신적 작전을 들고 나왔던 거예요, 개혁주의자. 신적 작전. 그래서 개혁을 한 게, 여러분들, 합동치기. 그래서 막 수십 개, 300개로 쪼개진 거예요. 이해가죠? 장로교가 몇 개라고요? 300교단으로 쪼개진 거예요. 징그럽대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모르는 장로교 목사님들 수두룩합니다. 우리 제대로 신학할 사람 하면 그렇다고 장로교 구원이 없다는 얘기야? 아니라 이 말이야. 구원은 있어. 누구 안에서? 근데 택함과 구원을 오해했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나? 그 사람들은 택함보다 구원보다는 뭘 더 좋아해요? 특별히 너를 택했다 보니까. 그래서 특별원청? 일반원청다. 일반원청. 일반원청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일반원청으로 살고 특별원청은 특별히 너를 택했다. 그래서 특별원청으로 산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신앙용어로 특별원청과 일반원청이라는 말을 또 쓴다. 이 말이에요. 우리요. 정말 잘 오셨어요? 못 오셨어? 배우야 돼요, 배우야 돼요. 지금 침례교도 칼빈신화 그래요. 똑같아, 이렇게 가리지. 미국에서 침례교에서는 만인구원 제사장론을 쓰는데, 여기 침례교는 가면 침례신학대 가면 칼빈신학을 가리지. 또, 신경교 어디 나라가 뭐냐면, 오순절 순복음교회도 칼빈신학을 가리지, 한 세대를 가면. 구원은 만인제사장이고. 이러니 맞아야 안 맞아. 신하고 맞아야 안 맞아. 안 맞잖아. 그래서 혼란이 온 거야, 사람들이.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택함과 구원을 알아서 몰라서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여 신적 작전이라고 하는 거야. 칼빈은 정확히 봤어요, 아주. 저도 칼빈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종신 오는 사람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 걸어 나온 게 연합신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종신에서. 열두 교수가 나와서 여러분들 연합신학교를 만들어서 개혁주의로 걸었던 거예요. 아! 이건 신적 작전이라는 건 불택자 택자가 이지 예정론이 아니다. 이걸 들고 개혁주의로 나와서 여러분들 교단을 최초로 종신에서 쪼개서 나온 게 방배동 신학이지. 지금은 백석대학인 거예요. 처음에는 연합신학교, 그 다음에 합동치기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합동정통, 지금은 합동백석으로 바꾼 거예요. 그 열두 교수가 나와서 지금 거기서 또 갈라진 게 300교단으로 갈라졌어요. 몇 교단으로? 300교단으로. 그러나 장로교회는 그래도 3만 교회라는 교회를 만들어. 몇 교회? 3만 교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요 두 줄, 장로교 안에도 두 종류가 있어. 예지 이정론을 개혁주의가 아닌 사람들이 있고 하면 개혁주의. 깨진 교단은 다 개혁주의야. 이해가세요? 그렇게 쉽게 하면 통합측 같은 경우는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합동측도 원교단은 아니야. 나와 있는 사람들이 개혁주의를. 이 예지 이정이 안 맞다. 우린 신적 작전이 맞다. 야, 이게 지금 갈라진 이유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장로교가 저렇게 갈라졌는지도 몰라 다니면서도 교회 멤버들. 그건 신학 어른들이나 안 온 거야. 목사님들이 안 온 거야. 아닙니다. 알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알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노선과 보수주의 노선이 다른 거야. 보수 보수 하는데 보수가 좋은 게 아니야. 개혁이 난 거지. 그래서 신학 그래서 개혁 장로교 그렇죠? 다 이제 뭐 개혁측 뭐측 뭐 이렇게 해서 다 개혁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해서 수만 교회를 만들어 내는 일이 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한국 교회들은요. 근데 장로교는 아직 보수주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예지예정설 갖고 그들은 한다 이 말이야. 우리 좀 오늘 좋은 걸 가르쳐 줬는데도 눈만 멀뚱 멀뚱. 신학교가 이런 걸 알아야지 몰라야 돼, 신학교는. 그런 게 지금 훈소교단은 깨진 교단은 지금 조그만 교단들은 개혁교단이요. 신적 작전을 해서 개혁교단이고 통합측이나 합동측은 개혁교단이 아니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통합측과 합동측을 나에게 안 맞는 게 지금 300개 교단이 나와서 개혁하고 있다 이 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지의 종론이 아니다. 칼빈이 얘기한 칼빈으로 돌아가자. 신적 작전으로 돌아가자. 아니야. 이게 개혁주의라 이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어디가 붕대요? 개혁주의가 지금 붕대는 거야. 통합주의 붕대 아닙니다. 개혁주의 많아요. 개혁주의가 교회가 많아요. 통합주의 많아요. 훨씬 많죠. 합동주의 많아요. 개혁교회가 많아요. 개혁교회가 더 많은 거야. 합동주의 12,000 교회고 저기가 몇 교회요? 6,000교회예요. 동합주의. 다 합쳐봤자 18,000교회인데 여기는요. 2만 교회가 넘어요. 3만 교회가 건다, 다 된다고. 장로교 감리교 몇 개 빼놓고 나머지는 다 개혁측 장로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개혁측에 속한 사람이요. 보수측에 가거든. 그 개혁에 있는 사람들 방언 다 하게 안 해요. 다 방언하게 해. 근데 보수측은 방언도 못하게 해. 그러니까 보수측이 누구야? 고신측. 보수측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방언도 못하게 하는 거야. 방언하면 뭐라고 해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이단이라고. 근데 개혁측에서는 방언하는 걸 뭐라고 해? 안 해요. 다 하라 이거 다 하라 이거.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이 됐던 겁니다. 아니야.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개혁을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근데 미국 장로교나 저런 남미 장로교나 저런 장로교는 일체 개혁을 안 거든 보수주의로 나가고 그게 성장이 안 되고 다 툭툭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걸 우리는 잘 깨닫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약 이 신약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정하면서도 신적 작정이 목적은 인류의 구속만 맞추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여러분들 흐르게 됩니다. 현재 기독교는 대부분은 구원을 안 온 정말 구원을 안 온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서신학도 구원에 대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개혁을 하자다. 개혁! 이해가세요? 그러나 인간, 정말 인간이 우선이 정말 인간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우선이에요? 예? 여러분들 정말 인간의 우선인 이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정말 뜻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이미 창세전에 이걸 작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구원받는 난리야. 이렇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구원을 좁힐 게 아니라 구원을 넓히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믿습니다. 다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받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넓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지만 그 장로교는 다 해봤자 4천만 뿐이던데. 근데 개혁주의 빼면 천만도 안 돼. 500만도 안 돼. 보수주의는 주장하야 점점점점 떨어지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우리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를 걷는 거야. 이해가시면 저도 장로교 목사네요. 장로교에서 안수받은 목사네요. 개혁주의를 걸었기 때문에 수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 깨달으시나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구원받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게 보수주의자들이라 이 말이야. 보수주의자들. 그러나 개혁주의자는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두 갈래로 갈라져서 장로교가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이가 장로교는 골 아프게 맨날 쪼개지고 난리냐. 잘 쪼개졌어요? 안 쪼개졌어요? 잘못 쪼개졌어요? 잘 쪼개진 거 왜 개혁을 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을 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 여러분들 택한 자는 구원받고 택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용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용어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나를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은 예수 안에서 인류를 여러분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답이다.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안에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예수 바깥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야. 예수 안에서만이 택하여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야.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 말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를 죄와 사망 해방했다 이 말이야. 누구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여. 그리스도가 먼저 예수가 먼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먼저인 거예요. 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 문제.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1절.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야. 예수가 먼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먼저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 이 말이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먼저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시면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는 번역하면 누구요? 번역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딱 임마누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계속 읽어요. 없나니 시작. 이는 또 누구가 들어가요? 그리스도가 먼저 들어가, 예수가 먼저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자는 이걸 알거든요. 그리스도가 먼저, 예수가 먼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누구 믿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그분만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할 자야.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근데 이걸 오해하는 거 사람들은 이걸 누가 작정했다? 칼빈이 언제? 창세전에
신적 작정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 바깥에. 그러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예?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리는 거야. 이게 구원인 것이 되죠. 그래서 택함과 구원에 대해서 오늘 좀 배우니까 뭔가 좀 뚫려 안 뚫려요? 뚫리죠? 풀리죠? 그래서 예수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택하여 구원한다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차이가 분명히 예?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이요. 그리스도와 바깥에 있으면 정죄를 받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살고 그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라. 누구 안에? 예수 안에서만 여러분들 만물이 그 존재가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사랑을 받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사랑을 받아. 거길 못 들어가면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랑을 받을 수. 요한복음 16장 27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야 사랑을 받지.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아들을 여러분들 그렇죠 믿는 거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되시오. 그런데 아들을 안 믿으면 우리를 사랑해야 안 해요. 아들을 믿어야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도 받고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아들을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아들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인간을 생각하시지 예수 바깥에 따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노아 가족만 남기고 모든 정말 생명들을 홍수로 다 멸하셨어요. 노아만 보시고 노아 바깥에 있는 자들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만 살렸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 봤어요. 노아만 봤어요. 이런 바깥에 있는 사람 봤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봐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만 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주님이 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지도 않고 자동으로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어? 참 멸망의 길은 반반대로요. 구원의 길은 약대의 바늘기가 생명의 길은 그렇죠? 들어가기 어렵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 받으리라 말씀이에요. 이해가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관심 없다가 그냥 나중에 불모지 있으면 그냥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불에다가. 죽적이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고 온 곳간에 다 가둔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제대로 알 사람 마음에 나는 뭐 장로교 장자교단이니 뭐니 따지고 나는 보수교단에 뭐 우리는 알 거 다 아는 사람이야. 깨달으셨나 마음에 그래서 예수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본래 그는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름도 이정 아름으로 이정됐다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신방도 안 나보다 신방 안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정년에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방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이런 여러분들 사람이 얼마나 속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깨달은 사람 마음에 어떤 여러분들 정말 사람은 구원을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 이후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전 인류의 1%도 안 됩니다. 지금도 대부분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실 뭐 기독교인이 나오는 게 2억 2천만 명을 22억이라고 그래요. 그게 천주교까지 합쳐서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 12억을 빼면 얼마로 줄어요? 10억으로 줄은 거야. 이해가시?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가 여러분들 뭐 오순절이 8억이라고 하지만 거기도 또 뭐 빠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0억 미만 그리고 지금 10%만이 구원받고 나머지 인류에게 지금 살고 있는 90%가 다 예수 바깥에 있는 거야. 근데 이 창세 이후의 통계로 보면 1% 구원받았어. 99%가 다 죽정이가 돼버린 거야. 이해가세요? 예수 바깥에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1% 안에 구원받은 걸 아멘. 그 안에 끼었다는 걸 감사할 사람아. 근데 우재봉이가 대단한 사람이 안 되다는 사람이야. 그러면 정덕순이는? 권옥자는? 셋만이도 대단하네. 거기다가 이렇게 했다? 대단한 분이가 믿으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요? 진짜 귀하고 귀한 거야.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택함과 구원에 대해서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야. 깨달으시나?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지금도 대부분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1%는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99%는 사람들은 지옥 보내기로 예정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안 나쁜 분이야? 여러분들, 그보다 더 잔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중동서 지금, 미국 사람들 4명 죽었다고 지금 미군들이 막 이제 되게 특수부대가 또 수만 명이 출발해서 지금 중동으로 들어가죠. 오늘서부터 의회 승인 나지 100% 나죠. 그럼 여러분들 그 미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또 3만 6천 명이 곧바로 투입된다고요. 특수부대가 하나 죽었다고 해갖고 3만 6천 명이가 거다 조금 넘어 좀 넘어 죽은 사람들만 또 지상군 뒤려고 오려면 또 10만 명이 하나 넷 죽였다고 10만 명을 투입해. 이제 넷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가서 거기에 있는 3만 5천 명, 3만 명가량 된다고 해. 아마 하나도 안 남기고 씨도 안 말리고 죽일 겁니다. 다. 사살 다할 때까지 미군은 또 사수를 할 거라 이 말이야.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그것도 잔인한데 그렇죠? 4명 죽이는 것도 잔인한데. 여러분들 아주 1% 하나 건지고 다 죽인다고 뭐 그렇죠? 100명 중에 하나 남기고 다 죽인다고 봐봐. 여러분들 우리나라 넘어왔던 무장공비 알아요 몰라요? 청와대 김신조 오면 하는 그게 124 군부대다. 124 군부대가 넘어와서 안 넘어왔어요? 무장간첩이 넘어온 거예요. 그냥 총 차고 넘어온 거예요. 기관단 총 차고 넘어온 거예요. 보러 왔어요 목적이. 청와대? 청와대 점령으로 온 거예요. 이런 일반 군인이 아니에요. 청와대를 그냥 접수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대통령 죽이고 장악으로 왔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다 시체가 됐어. 31명이 넘어왔어 도대가. 근데 김신조는 살았어.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북한으로 노조를 통해서 넘어가서 살아서 북한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하면 별 4개 달았어. 대장이야 대장. 저 김신조. 지금은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할렐루야 목사까지 됐잖아 목사까지. 야, 네. 신학교 김신조 내가 보냈어요. 인물은 저 박정희 로아에 때릴 이모. 네 대단히 궁금하신 것. 박정희 때려 죽이러 왔대. 목아지 때려 왔습니다. 그런데 저 목사님이 하루는요. 뭐 인격적인 이거면 이게 과정인데 목사님한테 와서 그냥 안수집사를 안 줬다 해서 책상으로 뽑혀놓은
김집사 일로 와봐. 아, 나한테는 아무리 뭐 일사분별에 간첩한 무장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억울하지? 그랬더니 아, 안수 집사 때 못된 게 그렇게 억울해. 최종되면 되지. 뭐라고요? 내가 신학교 추천해 줄게. 신학교 가자. 가만히 생각. 그렇지, 목사가 되는 게 낫지. 그러지? 안수 집사가 나의 목사가 되는 게 나아. 그래서 신학교 보냈을 때 목사님은 내 이렇게 여기서 보냈더니 입학을 시켜준 거야. 그건 지금 목사님 되셨잖아. 성질이 대단하죠. 살았지? 그럼 목사님이지. 목회하고 계시지. 지금 목사 설교로 다니시잖아, 지금. 내가 정말 천안 사건 터졌을 때, 뭐, 기자들 나한테 왔더라고요. 형님만 이번에 집어내라 그래서.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숨기라. 자, 잘, 무슨 이해가세요? 근데 이제 주혜종에 대해서 저렇게 하나만 살았잖아. 나머지는 다, 29명을 총으로 다 사살해버렸잖아. 잔인하게 죽여버렸잖아. 하나는 북한에 가서 별 내게 달고, 하나는 저렇게 목사님이 되고. 저분은 참, 얼마나 귀한, 할렐루야. 귀한 분이죠? 여러분들, 잔인한 거지. 29명이 총알이 벌집돼버린 거 아니야. 군인들이 수 10만 명이 동원돼서 저들 벌집을 만들어버렸어. 응? 여러분들, 잔인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가 믿어요. 사람이 지옥 보내기로 작정한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잔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한 힘이 없어서 99%를 여러분들 버려둔다는 말인가요? 여러분들 이 예정론자들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근거로 만사가 하나님의 허락과 예정대로 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말대로 한다면 인간은 의지나 그 책임의 문제로 여러분들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의 여러분들 의지로 여러분들 일을 저질러놓고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요 예정하신 바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야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 작정하신 뜻을 돌이킬 수도 있어요. 자, 다음에 긍휼과 자비 때문에 뜻을 돌이켜 안 돌이켜요. 그 예정했다 할지라도 바꿔서 안 바꿔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해서 안 해서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여러분 안 망하게 시켰다 이 말이에요.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서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그 전지성만을 강조하다 나머지 여러분들 이 뭐라고요? 전능성을 부인하거나 여러분들 예정설에 얽매여 하나님의 그 뜻을 돌아볼 수 없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대단한 거지. 칼빈은 이렇게 안 가르쳤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보수주의자들 조심하세요. 보수주의자. 에? 그래서 우린 개혁주의자를 믿어요. 그 장로교도 개혁주의자들이 행복한 겁니다. 통합 측에서 잘 나온 거예요, 사람들. 합동 측에서 잘 나와서 300교단을 만들어서 수백만을 구원한 일. 왜? 그렇기 때문에 수백만을 구원할 수가 있었지 보수지자 같으면 지금 수백만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다 합쳐봤자 100만도 안 되다. 보수지자들이 갖고 있는 교회는 100만도 안 된다 이 말이다. 이해가세요? 200만을 확보한 게 개혁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300만 중에 200만이 개혁주의자. 그래서 아이 알고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 사람 봐요. 이해가세요?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이 정말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저가 떠나가는 정말 떨어져 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그렇죠? 허락하셨던 것이라 합니다. 그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것도 예정. 뭐야? 예정론. 예정으로 말한다.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것도 뭐라고요? 예정. 내가 태거지 안 했으니까 가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의지는 인격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은 성경적이고 택함 받은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말은 비서성서적인 겁니다. 갑니다.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서적이고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비성서적인 거야. 그럼 성서적인 걸 믿을래? 비성적인 걸 믿을래? 에? 택함은 직분과 관계가 됩니다. 그다음에 택함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세웠다는 건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세울 때, 집사를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왜 얘가 장로를 세울 때. 그 택한 직분을 택하는 걸 말하지 여러분들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이게 지금 오해돼. 내일 공부를 이어서 해야죠. 왜 아멘? 이 부분이 지금 너무너무나 여러분들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여러분들 대부분의 신학인들이에요. 목회자들은 공부를 해서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개혁주의냐? 보수주의자. 그거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개혁주의는 나와요. 보수주의는 그냥 거기서 고수하고 있는 거야. 그게 합동통합인 거야. 이해가지 이제? 그래서 나와가지고 200만 명을 100만 명뿐이 안 돼. 그걸 다 하라고 해요. 합동통합 다 합쳐야 100만 뿐이 안 돼요. 근데 이건 200만을 건지는 일을 아, 개혁 잘했어요? 못했어요? 에? 게임이 안 되잖아. 게임. 앞으로도 게임이 안 되리라면서요. 이해가세요? 민미교회 장로교 여러분들 그 보수 쪽도 빼놓고 지금 분서교단들이 다 큰 교회들 만 명이 넘는 교회들이 수두로 갑니다. 장로교도 보면은 합동통합은 그게 그렇게 많잖아요. 또 그리고 그 안에 있달지라도 개혁주의 노선을 걷는 사람들은 몇만 명씩 몇천 명씩 부활시켰다 이 말이야. 이해가지만 그래서 열심히 신앙의 작품을 남겨가지고 그들이 다 다른 교회들을 형성시키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비성성적인 것보다는 성서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아 왜? 이해가세요? 장로교가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비성서적인 걸 성경적인 줄 알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혁한 게 여러분들 개혁주의 노선을 그는 200만 성도들이 그렇죠? 있는 속한 교회들 이해가세요? 그게 개혁주의가 나온 제가 지금 얼마야? 30년도 안 됐어요. 기독교의 장로교 들은 제가 130년인데 그렇죠? 130년인데 30년 전에 100년 만에 개혁을 했다 이 말이야. 이해가죠? 100년 동안 그냥 유지하다가 개혁해서 교회가 지금 300교단으로 나눠진 이유가 이것 때문에 개혁이 돼서 그렇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또 통합축하고 합동측이 갈라진 건 또 개혁주의에서 뭐냐면 같은 보수인데 뭐 때문에 또 쪼개졌는지 알아요? WCC. WCC 알죠? 세계 기독교 교회 예배가 있어요. 그게 다문화, 여러분들. 다원주의 같고 다 불교도 구원도 천주교도 몰몬교도 통일교도 다 구원이 있다. 종교 통합. 그게 예수의 천주교 예수회가 주장하는 건데 거기에 빠져서 이번에 여러분들 이영훈 목사님 김삼원 목사님이 부산대회를 했죠. 그리고 오늘도 신문 크게 났대. 이영훈이 또 큰일 났어요. 계속한다. WCC 그냥 1차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한국 기독교? 기독교 총? 연합회장이 되어 있다.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겨. 오늘 신문에 크게 났더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대로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예? 그래서 큰 교회라고. 그러니까 지금 순복음은 난리가 난 거야. 미국서 성경 지명이 있는 거야, 미국 하나님의 성의가. 20년 전에 제명을 해버렸잖아. 이 한국교회하고 관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온 거예요. 개혁으로요. 이해가시면 다시 우리 하나님의, 미국 하나님의 성의가 고수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오순절 신학으로. 근데 장로교 신학으로 돌아가더니 장로교 합쳐서 통합을 해버리더니 이 WCC를 갖춰던 이제는 이 WCC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걔들은 다원주에다가 동성연애 인정, 동성연애자 목사들을 안수하는 걸 인정하는 게 WCC. 그리고 나 다원주에서 모든 자들 다 구원. 자기네 시리에 종교 구원이 있다. 구원은 예수밖에 된 구원이 없어요. 아멘. 무조건 지옥이야. 아멘. 예수 바깥에는 무조건 예수라고도 안 돼. 예수도 한둘이 아니니까.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왜 그리스도가 돼? 메시아. 예수는 많아요. 미국도 여호수아. 그렇죠.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누가 앞에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야. 우리 죄에서 우리 구원할 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정확히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신학을. 그렇게 지도를 받은 사람이 제대로 양육을 해야 양들도 제대로 양육이 되죠. 이해가세요? 그럼 제가 미국 가서 배운 게 뭐예요? 그 큰 교단의 목사님들한테 배우는 게 개혁주의. 더군다나 오순절이 우리도 개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리교에서 개혁, 성결교, 성결교가 나왔고 성결교에서 오순절이 개혁돼서 여러분들 나와서 정말 여러분들 감리교도 대단하죠. 성공해서 개혁을 해서 감리교를 만들었고 성결교 또 나와서 성결을 만들었고 성결교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애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세계를 보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혁, 개혁, 개혁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성서적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물론 웨슬레도 대단한 거죠.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한 누토. 그 다음에입니다. 갈비는 친척 작전. 왜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합의하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다. 이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웨슬레가 뭐야? 하나님은 성령님은 말씀을 주제 삼고 역사한다. 세계는 내 천하만민을 구원하세요. 교구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결견 성결을 뭘 들고 나왔어요? 중생성결, 신육, 재림 들고 나와서 사중복음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있다가 다시 나와서 야 중생, 신육, 재림인데 병까지 고치는데 왜 방언 못하게 하냐. 우리 방언도 해야 된다. 해서 이런 방언을 여섯 명이 받아서 시작해서 그게 교리화시켜서 지금까지 사도행전 2장에 지금 8억 명을 100년 만에 복음화시키는 쾌거를 거둔 게 오순절이라. 그 세계 20대 교회가 다 오순절 교회로 구성됐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라면 이해가세요? 세계를 나가보라 이 말이에요. 세계를 우물한 개구리로 살지 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애국 가서 참 애국인들 백인들 나든이 같은 저런 사람들 만나는 것이 누가 나든이가 만나죠? 한국 사람 안 만나요. 아직까지 한국 목사 단 한 사람도 안 만났대. 한국 목사님을 대형교회 목사님 단 한 분도 뵌 적이 없대 나든. 미국에서 최고 큰 교회로 나는데 이해가지? 근데 저는 가서 사진 찍고 같이 오고 같이 놀고 그러잖아요. 그럼 앞으로 나든이요 빌리그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앞으로요. 세계를 뛰게 돼서 할렐루야. 지금 베니엔이 지금 밀려났어 이 친구한테. 그 세계를 뛰는 종들인데 저들과 어깨를 같이 연다는 것을 나란히 연다는 것은 세계를 움직인다는 얘기야. 왜? 조용기 목사 세계적인 종들로 같이 있기 때문에 세계를 움직였거든요. 이해가시면, 그니까, 저런 사람하고 같이 돌아다니면 저렇게 막 끌어안고 다, 내 타이도 좋은 것도 맸다, 야. 큰 교회는 좋은 것도 맸지. 응? 근데, 저분이 120kg 나가던 분인데, 줄여갖고 지금 78kg야. 응? 나도 가서 그냥 안수 받고 저기 나가 떨어져가지고. 저기 안수당 받는 장면이야. 나도 파도야 세계적인 종이야. 탁 자빠지잖아, 봐. 왜? 저 봐요. 탁 안수하니까 일천교회가 능력이 말치어도 하니까 그냥 팍 덮어져서 아주 드러났었네. 아주 드러났었어. 전날은 첫날이고 그 이튿날은 옷을 바꿔 입었잖아. 이거 탁탁 다르잖아 색깔이. 그래서 이렇게 안수도 해주고 자기 당회장실에 데리고 가서 탁 자기 갖고 싶은 것은 가져가라고 하고
저기 당회장실이야. 자기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이 총으로 가서 잡아다가 다 박제를 해놓은 거죠. 총으로 잡아다가. 얼룩말도 있고 뭐 사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하마도 있고 다 있어요. 뭐 사슴도 있고 없는 거 없어요. 하마도 있잖아. 저 표범도 있고 저기 뒤에 뭐야 하이나도 있고 없는 자기가 직접 쏴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면 같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내년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오셔요. 드디어 들어오셔서 나와 같이 일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미국의 최대 교회를 성장시키는 이런 분들이 이해가세요? 그리고 지금 신기하게 이 방송이 나더니 목사님도 생중계를 하고 세계 나도 세계 생중계를 미국의 32만 교회가 저 생중계하는 교회는 이 교회뿐이 없어요. 우리 5만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생중계. 아 왜 아멘? 이런 앞서가야 누구든지 뭔가 리더자가 앞서가야 성공하게 돼 있어요. 뒤따라가지면 이미 늦었어. 때는 늦으리 앞서갈 때 성할이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합력해서 오늘 25분을 더해드는 거는 난 아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감기 와가지고. 근데 이제 완전히 풀렸어. 풀렸어. 감사하죠. 할렐루야. 오늘 이해가시죠? 아, 그래서 예지 예정에 대해서 오늘 이해해서 한번 했어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택자와 이 정말 택함과 이 구원에 대해서 내일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이 부분이 오해돼가지고 전도를 안 넣은 거예요. 사람. 얼마나 전도가 귀한 건데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불택자 보도를 하느냐 이거 저거예요. 이미 안 택한 걸 자기가 어떻게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알래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는데 이해가세요? 내가 만약에 저도 넌 안 택했어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구원 받아야만 받아요. 받죠? 근데 못했다고 해서 신방도 않고 넌 불택자라고 말이야. 왜? 오해하니까 보수자들은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깨달아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이런 지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2시간 반을 해드려도 하나 그냥 촌기색도 없어.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저녁에 오늘 저녁에 이제 뵙자고. 할렐루야. 저녁에 이제 철야기도에 뵙도록 하고 정말 감사하죠. 오늘 좀 뜨겁게 좀 기도 좀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제 기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받아서 3월 둘째 주에 전국대 부흥성회를 개최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내가 그간에 한국에 온 걸 사람들 모르는데 내 수첩에 있는 사람 수많은 만 명의 제가 명단이 있어요. 내가 친하던 사람들 그들에게 초청장을 다 날리랍니다. 그리고 병난 사람들 간증도 하고 그래서 3월 이제 정말 9일서부터 10 그 목요일 밤까지 닷새 동안 대축제를 여기서 할 거예요. 아야, 아멘. 그냥 잠잘 데 없으면 그냥 영원 다 잡아주라 이거야. 하나님이 돈은 다 하나님이 준대. 왜 아멘. 안 되면 다 목욕탕에 다 때려 집어들여 그냥. 에덴 사우나 집어넣어서 나흘 동안에 들락날락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여기 와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전국 목회자도 초청을 하고 이제 붕에 있던 교회들 초청도 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 병 고친 사람들, 전국 초청을 해서 그들을 해서 함께 영적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놓고 기도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학생 모집, 다 학생 모집.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3월에 옆 사람한테 한 사람이 한 명만 데려옵시다. 그러면 여기 꽉 차요, 안 차요? 꽉 찹니다. 옆 사람한테 한 사람이 우재봉. 아이고 이거 배가 떡수건 그러니까 시작 우재봉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합시다. 신학생 데려오자 이 말. 전도가 아니라 신앙의 작품 만드는 정말 사명 있는 자를 데려오자 이 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괜히 그냥 한번 삐꼼 들여다볼 사람 말고 진짜 사명 있는 사람. 할렐루야.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찾아냅시다. 할렐루야. 우리 문순옥 목사님도 하나 데려오리라 믿습니다. 안 되면 뭐 며느리라도 애 안고 오야지 어떻게 하죠. 며느리라도 와서 앉으셔야지.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한 명씩만 쫓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정말
이 신학교가 모집돼서 꽉 좀 차는 역사가 있게 되고 이번에 3월 달 초청에 신학생 모집 광고도 할 겁니다. 그래서 부흥성회도 하고 이때는 아주 대축제를 하려고 그래요. 연예인들도 몇 사람이 와서 또 간증도 하고 이렇게 강사도 내가 한 사람을 또 초청을 하겠어요. 정말 한국계에서 내놓으라는 강사 그리고 정말 이름 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가 저와 함께 합력해서 해서 대성회를 이끌게 되라. 다 같이 주의 선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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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종의 성서신학원 이제 3월달 학생 모집이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3월 중순까지 신학생들이 꽉 차는 역사가 전개될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전국 이제 정말 대풍성회를 통하여 전국에 있던 부족하고 연약한 지인들 이제 또 아버지 아는 친구들 또 이제 병난 사람들 다 한번 모여서 합력 개선을 내려고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 저 세계를 품고 소를 품는 자들이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역사가 전개되게 하시고 그것을 다 준비하고 정말 예배할 때 초청할 때 그들이 감동받고 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곡으로 진출하는데 정말 이제 3단계 4단계에서는 완전히 정말 건축에 봉헌하는 귀한 역사가 전개되게 하시고 영권 물권 인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역사 감사합니다.